자, 반갑습니다. 저의 차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어제 만들어 놓은 우리 데님 차. 청바지 재질로 만든 차예요. 네. 데님 차. 중간에 이렇게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거는 느낌상 그런 거고요. 이 차는 이제 제가 매우 아끼는 매드맥스에 출연한 차죠. 네. 우리 눅스카. 매드맥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이 앞에 피주머니 달고 다니는 차죠? 네, 그차 똑같이 생겼습니다. 네. 우리 매드맥스 차. 그 다음에, 뭐야? 차 어디 갔어? 우리 두부집 차가 없어졌네? 이 차는 이제 우리 쇼핑카트, 메로나 차. 메로나 쇼핑카트 차고요. 이 친구는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. 어노잉 오렌지라고 일단 예명을 정해놨는데, 이름 별로야. 그래서 일단은 생각 중입니다. 아니, 왜 우리, 우리 두부집 차가 어디 갔지? 두부집 차 찾으러 갈까요? 내가 굉장히, 뭐야. 현재 압류된 개인 차량이 있다고? 압류된 차가 있다고? 내가 왜 압류가 돼, 차가 지금? 나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? 이상하다. 뭐 압류가 들어가, 잠깐만. 시작하자마자 뭐 압류야. 어서와요, 반갑습니다. 무릎 쓰고 훔치지 않으면 폐차될 겁니다. 이렇게 또 나에게 도전 정신을 과주해주는데요. 차를 훔치러 가겠습니다. 아, 이게 아마 내가 그 편의점 털어서 집 마련하려고 집 하나 더 살라고 편의점 털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차가 압류된 것 같아요. 여기 있구나. 자. 일단은 우리 두부집 차 다 가져갑시다. 두부집 차는요. 정말 진짜 제가 가진 올드카 중에 최강의 올드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 나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. 레이싱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부집 차 보시면 아마 으아 왕구님 짱 대박 올드카의 지존 많이 넣을 거야. 기다려봐. 우리 두부집 차 250달러 내고 구하기에는 좀 아쉽기 때문에 뭐야 왜 이렇게 걸려? 오이씨 그만요. 우리 두부집 차 가지러 가자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왕군입니다. 레스터, 너는 진짜 스팸 처리한다. 뭐, 로그인 할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주냐. 그만 좀 전화했으면 좋겠어, 나한테. 우리 헤어져, 이제.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. 짜증나니까. 좋아. 빨간불은 지나가라는 뜻이죠? 네. 빨간불은 통과해도 된다라고 우리 어스테이트 배웠죠? 제가 지금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빨간불은 통과 신호입니다. 저쪽에 보이네요. 자, 압류. 압류된 차를 어떻게 또, 왜 이렇게 될걸요? 이걸 어떻게 배울까? 이제부터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. 어서와요. 반갑습니다. 차 만드는데 얼마 드나요? 올드카는 얼마 안 들어요. 저기 있다. 우리 두부집 차입니다. 여러분들. 우리 두부집 차 저기 있네요. 이니셜 D에 나오는 그 차랑 똑같이 만들었어요. 진짜 여러분들 이니셜 D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좋았어. 완벽했어. 두부집 차. 이니셜 D 주인공이 두부집 아들이거든요. 주인공 차랑 똑같이 만들었어요. 이 차가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레이싱카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두 개쯤이야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. 경찰차 주제에 나를 따라오려고? 니네 아반떼밖에 안 되지 않냐? 소나타 타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우리 두부집 차를 따라잡겠다고? 우리 두부집 차는 말이야, 임마. 전국의 순두부 찌개집에다가 순두부를 공급하는 명품 두부집에서 만든 차야. 잘 따라오는데? 그러면은 바리에이션을 줘야죠. 옆으로 빠져나갑시다. 비켜. 미안합니다. 다리가 아프시다길래 마사지 해드렸습니다. 뭐야? 저쪽에도 경찰 있네. 아이씨.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?
굉장히 빠르죠. 나 이거 엔진 개조 하나도 안 했다. 엔진이 이거 바닐라예요. 순정 상태예요. 그냥 외관만 개조했는데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엔진이 좋아요. 오야 렉 많이 걸리시네요. 아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뭘 많이 켜놔서 그런가? 스카이프 이런 거 켜놔서 그런가?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주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돈 좀 벌면은 이번에 월급 나오 월급 들어오면은 제온으로 바꾸려고요. 이번에 FX 8300이거든요 제 CPU가 지금. 근데 이 AMD가 안 나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. AMD가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. 오케이. 야 얘 왜 이래? 수리하러 갑시다. 두부차 순두부차 될 것 같아요. 이미 순두부예요. 바스라지고 있어. 바스락 바스락. 빨리 수리하러 갑시다. 약간 두부집차. 이게 그 이니셜 D에 나오는 주인공차입니다. 이니셜 D에서 주인공이 이런 구진차로 슈퍼카랑 스포츠카 다 개발라버렸죠. 근데 이거 타고 있으니까 진짜 스피드도 그렇고 드리프트도 그렇고 스티어링도 그렇고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요. 스포츠카를 이길만한 성능은 아닙니다만 충분히. 아저씨 깜빡이! 아저씨! 깜빡이 입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. 장난치나 진짜. 진짜 어이가 없네. 수리점. GTA 돈 쉽게 버는 방법 뭐가 있냐고요? 저는 편의점을 털어서 돈을 법니다. 편의점 털면요 처음에는 천 얼마밖에 안 줘요. 근데 한 세네 번 털다 보면은 별 붙는 것도 늘어나고요 한 번에 막 6,000달러, 7,000달러 막 이렇게 주거든요. 편의점으로 꽤 돈 벌기 쉽습니다. 편의점은 또 금방금방 리젠이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굉장히 잘만 도망다니면은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되죠. 어우 렉점다 진짜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렉이 쩐지. 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그런가? 야 이렇게 또 기쁜 렉이 있을 수가.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지금 렉이 걸리는 거라면 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제가 옵션을 타협해드리지요. 제가 원래 이런 거 옵션 타협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옵션 타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걸 하면 되잖아. 인종을 좀 줄이면 된다며 인구 밀도를. 옵션 타협 좀 해줘야지. 거리 척도도 좀 줄이고 텍스처 변경하면 안 돼요. 변경. 오케이. 렉 좀 덜 걸리죠? CPU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구 밀도 관련해서 좀 만져주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켜요. 모든 게임이 똑같아요. CPU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CPU이기 때문에. 인구 밀도 같은 거는 다 CPU입니다. 스포츠카로 분류되어 있죠? 대박 아니에요 이거? 차 저기서 팔 수 있어요. 아 이거 팔면 안 돼요. 나 이거 소중한 차입니다. 야 삐가번쩍하죠잉? 차 멋있죠? 좋아. 라이트 굿. 자 일단은 우리 두부집차를 데려왔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올드카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놈 여러분들 이거 끌고 나가요 하는 차 제가 끌고 나가겠습니다. 두부 가게 찬 줄 알았다고요? 두부집 아들 차예요 이게. 네. 이니셜 D의 주인공이 두부집 아들이거든요. 이니셜 D의 주인공이 모는 차랑 똑같이 제가 개조를 했습니다. 이 본네트만 검은 색깔로 만드는 게 이게 진짜 힘들었어. 여러분들 이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. 본네트만 검게 만드는 튜닝이 진짜 힘들어요. 하나 골라서 튜닝 빡세게 하는 거 어떤가요? 튜닝을요 제가 여러분들이 엊그제랑 어제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튜닝을 빡세게 했는데 아마 제가 그때까지는 개 듣보잡이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개 듣보잡이 아니라 듣보잡으로 레벨업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빡세게 튜닝을 했어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 제가 골라 나가가지고 더 튜닝하겠습니다. 어서와요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잠시만요. 와, 씨, 추천이 49개야? 뭐야, 왜 이래? 9수네?
감사합니다.